안녕하세요. 4일 눈 모양의 급소 12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흙을 살려보세요. 지금 이 모양에서 흙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흙이 두면 되겠습니다.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이곳에 한 집을 먼저 내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떠서 한 집을 내고요. 백이 2번으로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한 집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 한 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두 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이 문제는 이곳에 일을 두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흙이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흙이 이곳이 급소가 됩니다.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문제는 이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어서 잡으러 오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직사공이 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3번에 두면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은 흙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곳에 1번으로 두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곳에 흙이 두면 되겠습니다.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 한 집을 먼저 내면 되겠죠?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어서 잡으러 오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 두면 되겠죠? 이곳에 두면 됩니다.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곳에 두어야 합니다.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흙이 살기 위해서는 한 집을 확보해야 되겠죠? 1을 두면 되겠죠? 1에 두고요. 백이 2로 잡으러 왔을 때 흙은 반드시 3번 이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곳에 두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곳에 두어야 됩니다. 이곳에 1번에 두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1번에 두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살기 위해서는 1번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살아가는 모양이 되려면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1번으로 두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흙이 어떤 곳에 두어야 할까요? 흙은 바로 이곳에 1번으로 두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 두면 되겠죠.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어딥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한 집을 내면 됩니다.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번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 흙은 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곳에 1번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이죠. 예, 이곳에 흙이 두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양에서 흙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곳에 1번으로 두면 되겠죠. 1번으로 이렇게 두고요. 백이 2번으로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흙이 살려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네, 이곳을 두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흙이 어디에 둬야 되나요?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흙이 살려면 어느 곳에 둬야 합니까? 바로 이곳에 1번으로 이렇게 두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1번으로 두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1번에 두면 백이 2번에 두더라도 3번, 4번에 두더라도 5번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딜까요? 이곳이죠. 이곳에 흙이 두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딜까요? 이곳인데요. 이곳에 흙이 1번으로 두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흙은 이곳이죠? 이곳에 1번으로 두면 흙은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흙이 살아가려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1번으로 두면 되겠죠? 1번에 두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 흙이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1번으로 두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한 집을 내면 되니까요. 이곳에 흙이 1번으로 두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4할 1, 눈 모양의 급소 12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